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를 이기는 복음, 우리 귀한 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인류 최고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요즘 전쟁의 문제로 전 세계가 참 많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참 전쟁은 끊이지 않는 위기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통적인 환경 문제가 있죠. 지구 온난화, 물 부족 문제, 기후 변화 문제 계속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빈곤 퇴치라는 과제도 있습니다. 빈부의 문제는 수천 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금융 위기는 수시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고요. 또 질병 극복의 문제도 있지요. 코로나 같은 전염병을 겨우 극복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이 모든 문제, 참 우리 주변에 과제와 문제는 끊이지 않고 다가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전쟁부터 시작해서 우리 앞에 있는 질병의 문제까지 이 모든 문제의 핵심 근원,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무엇을 만나게 되냐면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죄가 있는 걸 깨닫게 됩니다. 뿌리 중에 뿌리는 바로 죄라는 거죠. 사람들 가운데 있는 만연한 죄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배경에 있는 이 죄악이 깊은 뿌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겉으로 볼 때 이 문제를 발견하기 참 어려워요. 그러나 조금만 살펴보면 그 아래 있는 뿌리 깊은 죄의 근원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히틀러 치하의 아우슈비츠 대학살 생존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일 다이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1961년에 전범재판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괴롭혔던 그 죄악의 근원을 보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때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전범이 있죠. 수많은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에 죽어가도록 허가하고 책임졌던 그 사람입니다. 그 재판에서 흐느끼 올라가 실신했습니다. 참 보면 그 대부분 생각했겠죠. 그가 그 재판의 자리에서 자기가 받았던 수용소의 공포를 느껴서 실신했을 것이다. 근데 나중에 그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재판 자리에서 기자회견장에서 그가 밝힌 이야기는 다른 것이었어요. 그런 아이히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는 악마 같은 인간일 것이다. 사람의 탈을 쓴 악마일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그 재판장에서 봤던 아이히만이 너무나 평범한 보통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좌절하면서 거기서 실신했다는 거예요. 너무 평범하게 생겼는데 그 사람 속에 600만의 그 사람을 학살하고 죽이는 악마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가 몸서리쳐 떨면서 실신하게 된 겁니다. 인간 내면에 있는 악의 존재, 그 무게를 그가 느끼고서 두려웠던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인간은 언제나 100% 죄인입니다. 발견됐든지 발견되지 못했든지 무게를 느끼든지 못하든지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인간은 100% 죄인입니다. 누가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자, 현 인류의 최대 위협 여러 가지를 느낄 수도 볼 수 있지만 그 위협의 가장 핵심에는 죄가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벌어지고 있는 2년째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있고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 배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배경에 죄가 도사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최대의 군사를 가진 미국이 개입해서 한쪽을 진압하고 끝나면 거기서 멈춥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원한을 가진 사람이 또다시 전쟁을 일으킬 것이고 다른 종류로 보복할 것이고 이 문제는 끊임없이 계속될 겁니다. 더 큰 전쟁과 잠재적 테러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답이 없다 다들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모든 죄의 문제 근원적 해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전한 복음 가운데서 그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세상 문제 해결자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인류의 가장 큰 문제인 죄악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와 너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이 세상의 모든 문제 해결 책임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메시지는요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전해줘야 됩니다. 전할 때에 그곳에서 믿음이 피어나고 그가 다시 믿고 의지하여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잠시 몇 가지만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데 제일 처음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이죠. 사람의 가장 큰 고통은 이 죄의 무게 때문에 생깁니다. 왜 자기를 관리하지 못합니까? 이 죄의 문제가 늘 나를 누르기 때문에 내 마음먹은 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한 이 용서함을 확신하도록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 복음의 능력인데 그것은 전하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전체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153차례 나옵니다. 성경 66권 중에 제일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많이 거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먼저 듣고 믿었습니다. 자, 믿음이 생긴 후엔 이제 누군가에게 믿으라고 전하는 사명도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에 응답하여서 누군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요,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상태를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지요. 그러면 시체가 스스로 의지와 능력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복음 안에 생명이 있고 복음에 반응할 때에 예수께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영적인 생명을 다시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 있는 분은 예수를 바로 이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성경에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능력의 범위는 어떻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능력의 범위가 도달되게 됩니다. 자, 로마서 1장 15-16절 보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자, 모든 믿는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구원의 범위는 모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분을 주로 모시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15절에 보니까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로마에 있는 너희는 누굴 얘기합니까? 이미 로마에 있어서 예수를 주로 믿고 사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니 복음을 듣고 믿어서 이미 성도가 되었다니까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고 했어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은 구원의 시작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완성에도 필요하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도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다는 얘기가 가끔 들려요. 교회는 다니고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정도를 보면요, 너무나 약하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믿음에 실족한 자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복음은 늘 선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의 불신자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성도의 이름은 가졌지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며 내 맘대로 할 텐데 하나님 좀 거들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성도의 이름은 갖고 있지만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용하려는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나는 순종한다. 이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언제 깨닫습니까? 복음을 들을 때마다 깨닫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하면 잘 믿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복음을 들으면서 깨닫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신 영역이 너무나 많구나 깨닫습니다. 회개하고 정결케 되고 더 성숙해집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마음의 평안 가진다, 죽으면 천국 간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매일 성화되어 가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매일매일 복음의 깊이를 더 깊이 알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는 달마다 성장하고요, 구원을 더 완성시켜가는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구원을 받아서 구원을 더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자, 내가 좀더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침투하여 나의 삶을 바꾸갑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르심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오르신 게 분명하다면 왜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는 사람이 고통 속에 살아갑니까? 열심히 믿는데도 왜 가난이, 시험이 떠나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시기보다는 가끔 불공평하신 건 아닙니까? 그럼 원망 나와요.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로마서에서 인용한 하박국 선자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하박국 선자의 문제도 그것이었습니다. 왜 의인이 고난당하는데 하나님 그대로 두십니까? 절대적 의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괴롭히는 자가 더 악하고 우린 그래도 상대적으로 의롭게 사는데 왜 괴롭이 더합니까? 이런 하소연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박국 2장 2절 4절 그때 하나님 앞에 들은 이야기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 앞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묵시를 기록해라.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 절에, 3절에요. 자, 정한 때가 있다. 속히 이른다. 거짓되지 않는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반드시 응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앞에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세상에 교만이 가득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죄악이 가득할 거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믿는 사람은 의인은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 믿는 사람의 자세다. 하나님 그 이후에도 보면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앞으로 더 심한 일이 일어날 거다.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라. 세상은 죄를 지고 어긋나고 잘못된 길로 달려가지만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의인답게 살아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억지로 견딘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그런 것을 종합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앞에 신뢰를 두고 산다는 거예요.
당장 고통처럼 보여도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확신하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계준 장로님이라고 계셔요. 지금 돌아가신 지 한참 됐죠. 평양 출신입니다. 깡패 노릇을 했어요. 예전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힘만 믿고 좀 못된 짓 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 과격하고 방탕하여 결혼했는데 자식은 없고 늘 불안한 가정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철저한 변화를 겪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그 사람 됐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도 생겼습니다. 열심히 특별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자기 집을 교회에 헌납했습니다. 집을 교회 삼아서 미림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나중에 산정교회 등록해서 거기서 주기철 목사님 모시면서 장로가 되었습니다. 참 이런 믿음이 대단하죠. 얼마나 헌신적인지 몰라요. 온 가족이 헌신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 참배에 반대하여 투옥될 때 같이 투옥되었다가 이 주 목사님은 풀려났는데 뭐 나중에 죽었지만 이 장로님은 감옥에서 같이 고문 당하고 순교했습니다. 아 그러면 가족들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 이런 불의한 일이 있습니까? 악한 자들은 지금 저렇게 떵떵거리고 변절한 자들은 문제가 없는데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왔던 이 장로님은 죽어야 됩니까? 그것도 대충 믿은 것도 아니에요. 집 전체를 팔아 죽게 드리고 마음을 들여 헌신했고 자녀들도 잘 믿고 아 그런데 이 가정의 장로님이 돌아가신 게 웬일입니까? 거기서 끝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기반을 다 버리고 홀어머니가 그 사모님조차 8남매를 키우다가 아이들을 다 데리고 월남을 했어요.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죠. 아니 의인의 가정이 이러면 됩니까? 말이 나오게 되잖아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가족을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이 70년대 기록인데 그 당시 지금 한 2020년의 기록은 훨씬 달라지겠지요? 그 당시에 그 가족에서 장로가 30명이 나왔고 후손 중에서 박사가 153명이 나왔어요. 그 직계인 8남매, 6남이었는데 8남매만 살펴보니까 장남, 차남, 3남, 5남, 6남이 의사였습니다. 4남은 서울대 총장을 지냈고 7년은 병원 원장이었고 8년은 뉴욕에서 생화학연구소 박사였고 4위는 부총장이었습니다. 3, 4대 지나니까 장로가 30, 박사가 153명이 나왔어요. 그때 당시 이 가정은요 풍지박산 난 것처럼 보이고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럼 우리 삶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박사, 총장, 의사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믿음으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대를 이어 새로운 복,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이야기했어요. 아이 뭘 출세에 잘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족이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증거가 분명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옳으신가? 질문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대답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복음을 붙들고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 결단하고 살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내 지금 현재 형편이 어떻든지 분명히 깨달을 것이 있어요. 나는 복음에 빚을 지고 산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복음은 빚입니다. 발음 잘해도 빚 지으십니다. 이 복음은 빚지기도 합니다. 치읓도 받고 지읒도 받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빚진 자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에게 먼저 복음은 빛으로 다가옵니다. 어둠이 그 사라지고 빛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빛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제 얼마 후에 좀 더 성숙해지면 빚진 자 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어야 되겠는가?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바울은 너무 큰 빛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으리라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인생 최고의 문제인 죄의 문제 해결받고 내 인생 죽음 이후에 구원의 문제가 해결받았는데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 빛을 전하는 빛인 자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자기 빚이라고도 표현했어요. 세상의 시각에서 볼 때 빚진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늘 쫓기는 삶을 사는 비참한 사람이에요. 작은 빚이든 큰 빚이든 빚은 갚아야 시원한 거죠. 우리 교회도 교회적으로 부채를 좀 지고 있는데 매번 갚고 있습니다. 열심히 갚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임기 내에 싹 갚을 생각을 하고 열심히 갚고 있는데 여러분 갚으면 시원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못된 심성이 있어요. 작은 빚이라고 생각하면요 별거 아니네 그리고 안 갚아요. 큰 빚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갚아 엄두가 안 나서 안 갚아요. 빚을 안 갚고 어떻게 되겠지, 아 이게 사람들의 어떤 죄의 심성이에요. 못된 자세예요. 근데 바른 자세는 무엇입니까? 빚은 갚아야지, 차근차근 갚아야지, 끝까지 갚아야지, 이게 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갚는다는 건 성경적으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복음을 전해야지. 안 믿어도 전해야지. 끝까지 전해야지. 언젠가는 주께서 돌아오게 하시겠지. 끝까지 하는 겁니다. 자녀들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습니까? 빚 갚듯이 만날 때마다 기회를 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웃들이 믿으라고 해도 핀잔만 합니까? 빚 갚듯이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널 축복할 것이다. 복을 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게 빚 갚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퀴즈를 내겠는데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것과 빚 많이 갚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시원하고 기쁠까요? 저기 잘 모르시는데 저는 체험해봤어요. 빚 갚는 데가 더 시원해요. 제가 대전서 목회할 때 빚이 많았지 않습니까? 교회 경상비에 한 4배, 5배 빚이 있었어요. 그때 헌결이 허리띠 졸라매면서 이 빚 지금 못 살겠다 갑자 해가지고요 정말로 전 교인이 헌신해서 4년 반 만에 다 갚았습니다. 근데 그때 직원이 할 때마다 한 두 달 동안 얼마의 빚을 갚았는가를 매번 발표를 했어요. 그때마다 이번에는 얼마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온 교인이 웃으면서 박수를 쳤어요. 막 여러분 돈 많이 벌었다고 박수치고 좋아하는 적 있습니까? 저는 별로 못 봤어요. 근데 빚 갚았다니까 환하는 웃음과 박수가 나는 걸 제가 봤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아직 빚이 있는데 여러분 헌신하여 속히 갚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 요즘 그래서 저기 이자도 많고 그래서 막 부담이 많거든요. 다음 주부터 그래서 교회 빚 갚기 캠페인을 할까지 고민하고 있어요. 교회 사랑 헌금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 빚은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빚 갚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도 빚이라니까요. 나 혼자만 갖고 있으면요 빚진 것 같다니까요. 누군가에게 전할 때에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가 빚이라면 빚을 갚을 때 굉장히 막 움츠리고 이렇게 갚습니까? 당당하게 내가 있으니까 갚는 거예요. 당당하게 갚죠. 줄어들면서 줄어드는 거에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빚을 갚는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복음의 빚을 갚을 때에 내 주위에 묶였던 것이 풀려나고 환경도 변화되는 기적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왜요? 땅에서 풀려지면 하늘에서 풀리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총 회장님이 우리 교단은 원래 복음전에서 시작된 교단 아니냐, 교회 세우기 전에 복음 전해가지고요 뭐 장로교 감리교 다 보내주던 곳이 바로 우리 성결교회예요. 원래 복음 전도가 전도단체에서 시작됐거든요. 그러다 너무 많이 보이니까 아유 교회로 양육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세워진 것이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예요. 원래 복음 전도관이라고 시작이 됐었어요. 이 전통을 이어서 우리도 복음 전하기 힘써야 되고요 우리 교도 봄 가을 늘 전도장치를 했었잖아요. 올해는 가을에 이제 다시 코로나가 다 끝났고 기운도 사라졌습니다. 다시 시작할 텐데 많이 동참해서 함께 주를 섬기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 작정을 좀 하려고 해요. 카드를 하나씩 드렸을 거예요. 보시고
이걸 보시면서 우리 총회장님이 우리 교단은 전도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하고 외친 영상이 있는데 한번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영혼 구원,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교회에 맡기신 사명입니다. 모든 성결교회와 교단은 유람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긴박하게 돌아가는 구주선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2023년을 전도의 불씨를 회복하는 복음 전도의 원년으로 삼아야 합니다. 한 성도 한 성도가 전도자가 됩시다. 한 영혼을 위해 전략적으로 나아갑시다. 주께로 이끌어 예배자로 세웁시다.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결단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런 카드가 있을 거예요. 보면 지금 한번 잠깐 2, 3분 시간 낼 텐데 볼펜 없으면 한번 더 돌려주시고 여기에 작정자 이름은 자기 이름을 쓰시고 이건 제출력입니다. 우측은 보관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멀리 뭐 지방이 있고 뭐 부산이 있고 뭐 괜찮아요. 한번 오시라고 해서 밥도 잘 대접하고 교회 와서 식사도 한번 대접하고 복음을 듣게 해야 되겠습니다. 직장에 있는 이 사람 한번 오늘 한번 시간 좀 돼. 그래서 와서 예수에 대한 이름이라도 듣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오랫동안 올 한 해도 계속 카드 쓰고 그랬었는데 쓰고 기도했던 사람들 작정해서 이분에게 복음 전해서 한번 교회에 초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인 분 지금 한번 2, 3분 시간 내어서 이름을 쓰고 나중에 이것을 잘라서 흰색은 자기가 기도하며 갖고 있고 파란색은 교육자에게는 안내하는 분들 혹은 헌금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늘 끝날 때 제출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름 쓰시고 이 사람 이 사람을 내가 전도하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11월 한 달의 기간 동안에 데리고 나올 거예요. 이런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덜 해야 되는 일이지만 이 11월 한 달에 전도 기간 동안에 더 열심히 주께로 모시고 올게요 하는 결단이 있으면 지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여덟 가지. 그 사람을 위해서 매일매일 볼 때마다 이 사람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셔요. 믿지 않는 가족들 믿다가 실족한 자녀들이 있죠. 야, 이번에 꼭 한번 가서 같이 한번 예배드리자 그런 결단이 있으면 좋겠어요. 작성하셨으면 나가실 때에 제출하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